어라? 보스님 목소리가 안 들린다. 아, 잠시 마이크 음소거 좀 해놨어요. 네. 워낙 할 일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할 일이 없어서 치킨 먹방도 하고 있고요. 그냥 그 드시면서 보심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안 가리셔도 돼요. 괜찮아요. 이 방송은 그렇게 막 엄격한 방송 아니야. 막 먹는 소리야 들어가면 안 되고 막 그런 거 없어요. 그것보다는 고통을 줄까봐. 응? 이 광대 부탁드려요. 광대, 광대라 어떻게 해야 하나? 야! 안녕! 우리랑 놀이 하나 하지 않을래? 괜찮다. 놀라라. 무슨 놀인데? 야, 안녕! 우리랑 놀이 하나 하지 않을래? 어? 예. 좋아. 다음 수수께끼에 맞는 답을 말하면 후한상을 줄게. 문제가 생기면 망설이지 말고 지휘자에게 물어봐. 그래. 매티어스는 제 장례식장에서 보았다네. 열린 무덤에 모인 가족 셋을.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 또 가만히 있었던 한 부부도 있었다네. 저기요. 각 상자에는 서로 다른 수수께끼들이 기다리고 있어. 열심히 생각하고 또 답이 없는 수수께끼도 하나 있으니 머리를 굴려야 할 거야. 제대로 맞히면 나갈 수 있고 세번 틀리면 네 번째 기회는 없어. 궁금한 게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나에게 와서 물어봐. 바로 나 지휘자가 널 도와줄 테니까. 어디? 매티어스 장례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냐고? 난 거기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도와준다며요. 예. 너 아니? 정말 기뻐 보여. 아니 그게 아니라, 기뻐 보이는 건참 좋은 일인데. 야 나와봐 너. 아니 뭐 답을 뭐 어떻게 고르는 방법이 응? 짠, 틀렸네. 내 손. 위에 숫자가 적혀 있구나. 아프지? 매티어스의 가족 열린 셋. 무덤에 모인 가족 셋을,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 또 가만히 있는 한 부부도 있었다네. 가족 셋,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 또 가만히 있는 한 부부. 열린 아버지, 무덤에 어머니, 모인 형제, 부부. 아, 형제나 부부를 한 묶음으로 봐야 하는 건가? 근데 가족 셋이 모였는데 아버지, 어머니, 형제, 한 부부. 가족 하나 어디 갔어? 그러면 잠시만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총 3명에다가 부부면 다 5명? 5명. 글씨 되게 작아. 잠깐만요. 이게 1이고 2, 3, 4. 이게 5다. 5. 이제 조심해. 틀렸다. 뭐지? 찍을까요? 맨 오른쪽 가자. 찍자. 그래. 요거요? 요거? 네, 얍. 찍죠, 그냥. 머리 아파. 됐다. 꽤 똑똑한데? 응? 왜 맞았지? 몰라. 아무튼 됐어. 그럼 다음 수수께끼. 마리가 내 눈을 찌르기에 세 번. 그녀가 나를 울리기를 세 번. 내가 마리를 죽기를 몇번 바랐을꼬. 응? 응? 너무 어렵게 생각. 아니, 응? 내 눈을 찌르길 세 번, 나를 울리길 세 번, 내가 마리를 찔러서 운 거라 그러면 세 번, 세 번, 오케이. 그러니까 찔러서 아파서 울었으니까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음 수수께끼. 이것은 색은 노랑, 파랑, 빨강, 초록. 아무도 이것에 닿을 수 없다네. 여왕마저도. 아니, 녹색 꼬맹이들이 싫어. 쎄? 아니, 저기. 야! 힌트 준다며, 힌트!
아니 노랑 빨강 파랑 아빨 노랑 파랑 빨강 초록 아 초록이 있어서 초록이 없으면 하늘인데 노을 됐다가 그때 노란색 빨간색 되니까 아 근데 아니네 초록이 있네 아무도 손에 넣을 수 없어 여왕마저도 이것의 색은 노랑 빨강 빨강 아니 파랑 빨강이구나 파랑 빨강 초록 아무도 이거 손에 넣을 수 없어 근데 이게 숫자로 답이 표현이 되나? 힌트. 녹색 꼬맹이들이 싫어. 녹색 꼬맹이들? 녹색 꼬맹이들이 싫어? 잠시만요. 네. 방금 색깔이 뭐라 했죠?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노랑, 노랑, 빨, 파랑, 응. 빨강, 초록. 노랑, 파랑, 노랑, 파랑, 빨강, 초록. 이거 답이 뭐냐? 아, 펌킨차 맞았다. 어디 보자. 색깔 구별하기가 힘드네. 아, 여기 상자요? 네. 혹시 상자 숫자에다가 초록 색깔을 빼야 하는 건 아닐까? 그냥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아, 잠깐, 아까 있던 색깔이 노랑, 파랑, 빨강, 초록. 이게 빨강색이 3개 있고, 지금 여기랑 여기랑 여기. 파란색이 2개 있고, 초록색 하나, 노란색, 분홍색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참 머리가 복잡해지네. 이것도 세이브하고 찍어볼까요? 그냥 죽더라도. 그렇죠. 찍어야겠죠. 자, 아우, 머리가 아파서. 세이브해놓으면 괜찮아. 세이브하면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안 됐네. 다음 생에 보자. 응, 그럴 것 같았어. 그냥 1부터 하나하나 달라고. 어우, 야. 게임 오버. 이것도 앨리스 같아. 뭔가 테마가 앨리스인가 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자, 하나하나 다 찍는다, 이제. 답이 뭐지? 자, 2번. 안 됐네, 다음 생에. 응, 그럴 것 같더라. 지금까지 4, 6, 4, 6, 3. 1, 2가 아니고 나머지는 5, 7. 이제 남은 숫자가 5번 아니면 7번인가? 안 고른 게? 네. 그러면은 일단 7번부터. 얍! 어! 맞았어! 대단해라! 와! 그럼 다음 아, 수수께끼. 왜 또. 근데 왜 7이지? 뭐 아무튼. 그러게요. 카테리나와, 카테리나와 발렌티나. 9월 12일에 태어나 하나는 달과 같이 속을 알수 없으며 다른 하나는 급한 성미로 저주받았다네. 끝이 아닌데요? 아니었네. 발렌티나가 두 살이 되었을 때 오타인가? 카테리나의 나이는 그 반이라 소란과 분노로 가득한 여러 해가 지났나니 드디어 발렌티나가 끝. 두 살이 되었을 때 카테리나의 반하이는 그 또 끝이 아니었어. 발렌티나가 10살이 되었을 때 슬퍼하며 제 자네를 기억하며 말이 왜 이리 이상해. 만일 내 여동생이 살아있었더라면 여동생! 내가 몇 살이나 더 많았을꼬. 한 살. 아, 잠깐 저장은 하고 혹시 모르니까. 얘가 두 살일 때 반이면 한 살이니까 한살 차이지 결국. 아니야? 어, 맞네. 네가 맞았다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 그럼 다음 아, 수수께끼. 또.
엘리자베스 부인은 파이 다섯 그릇을 굽고 식히기 위해 창가에 둔뒤 포장을 할 뜻을 예쁜 상자와 리본을 사러 마을로 외출했다. 호호. 그녀가 자리를 비운 새 들개가 와서 한 그릇을 먹고 뒤따라 도둑이 와서 두 그릇을 먹어 치웠다. 엘리자베스 부인은 집에 돌아오고서야 이 재난을 목격했다. 그 참혹한 날에 몇 개의 그릇이 남았는가? 두 개. 딱 봐도 두 그릇인 건가? 역시 함정 있을까 봐 무섭다 이거. 아닐까? 잠깐만요. 아까 전에 문장이 뭐였죠? 한번더 봐야겠는데. 에, 파이 다섯 그릇을 굽고 식히기 위해 창가에 둔뒤 포장을 할때쓸 예쁜 상자와 그 리본을 사러 마을로 외출했다. 들개가 와서 한 그릇을 먹고 뒤따라 도둑이 와서 두 그릇을 먹어 치웠고 집에 돌아오고 나서 이 재난을 목격했다. 그 참혹한 말에 몇 개의 그릇이 남았는가? 두개 아니야? 잠시만요. 그릇이 몇개 남았는가라고 했죠. 잠깐만요. 끝에를 봐야겠네, 그거. 몇개 그릇이 나왔는가네? 진짜? 아, 그럼 먹고 갔으니까 그릇은 다섯 개겠구나. 오! 야, 오스님! 정답! 오스님, 대단해. 그럼 다음 수수께끼. 책장에 책이 두권 있는데, 한 권은 위아래가 뒤집혔고, 다른 한 권은 앞뒤가 반대로 되었다네. 각 책의 첫 페이지 수의 합은 몇일까?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진짜. 아, 질문은 이게 끝이야? 잠깐만. 책이 두 잠시만요. 권 있는데, 일단은 한 권은 3, 위아래가 4, 6, 1, 뒤집혔고, 3, 4, 6, 7 한 권은 횟수. 위아래가 뒤집혔고, 다른 한 권은 앞뒤가 반대로 되어 있는데, 각 책의 첫 페이지 수의 합은 몇이냐고? 잠시만요. 책장에 책이 두 권, 한 권은 위아래가 뒤집혔고 다른 한 권은 앞뒤가 반대로 이러나 저러나 되었다네. 페이지 수의 합은 두장 아니야? 2번 가자. 지금 일단 안 고른 거는 2번밖에 없긴 하거든요. 아, 안 그래요? 고른 건. 아니, 앞뒤가 바뀌었던 뒤집혔던 첫 페이지는 첫 페이지 아닌가? 그렇죠. 야, 아, 맞네. 에이, 몸집은 작아도 머리는 크네. 또 있어. 아, 그럼 다음 수수께끼. 몇 개나 있는 거야, 수수께끼. 그만 좀 하자. 밝은 달빛이 비추는 참혹한 밤. 우리의 사랑은 꽃봉오리와 같이 피어나. 아주 좋아. 저가는 초승달의 독을 품은 입맞춤과 함께 내가 아니 마지막 정수를 가져갔는가. 뭔 소리지? 따라드는 어둠 속에서 내가 아니 무덤을 파던가. 너네 마지막 이별과 함께 네 몸을 안식에 들게 했던가. 조승달이 뜬밤 나는 나의 벌을 받았다네. 천국과 지옥 사이 그곳에서 유배당했다네. 뭔 소리야? 허? 숫자랑 뭔 관계가 있어, 지금 이게? 꽤나 어렵지 않아? 뭔가 생각날지도 모르니 이전 수수께끼들 생각해봐. 정말이지? 자놓게라. 이전 수수께끼들 생각해보라고? 잠깐, 일단 저장은 하고 올게. 그냥 남은 숫자 클릭해버리고 싶긴 한데. 자욱한 밤 우리의 사랑은 꽃봉오리와 같이 피었나. 저가는 초석당을 돌을 품은 입맞춤과 함께 내가 마지막 네 전부를 가져가는가. 따라드는 어둠 속에서 내가 네 무덤을 팠던가. 너를 마지막 이별과 함께 내 몸에 안식이 되게 했던가. 초승달이 뜬밤 나는 나의 벌을 받았다네. 천국과 지옥 사이 그곳에 유배당했다네. 이게 도대체 퀴즈랑 뭔 상관? 이 남은 숫자 그냥 클릭해버리고 싶은데. 1번 했지, 2번 했지, 4번도 있었지. 퀴즈 7번 했고, 6번도 했나? 아, 6번 했지. 잠시만요. 어디 보자. 4번 가죠. 4번. 아, 생각해보니까, 맨 처음에 4번 했을 때 그냥 수수께끼만 했죠. 아, 그쵸, 참. 답은 안 골랐다, 4번을. 아, 4번인가? 오스님 오늘 감이. 맞다. 생각해보니까, 이러면, 그러면 이건 좋은 착각이네요. 4번 건드렸다는 것만 생각하고. 그니까요. 야, 근데 오스님 머리가, 야, 오늘따라 되게 잘 돌아가셔. 자, 정답.
나는 강대하고 전능하며 웃기고 있네. 문을 지나는 것은 나의 특기로다. 이 뒤틀린 복도에는 그런 것들이 많을지니. 그러나 두려워 말라 그대여. 손에 나를 쥐면 간단한 움직임으로도 내가 그 구석을 풀수 있으리. 열쇠 아니야? 이건 열쇠죠? 열쇠겠죠? 뭔가 모자라 둔다고 인정 그렇고. 아, 맞다. 잘했어. 정말 똑똑하구나. 똑똑해서 짜증나. 약속대로 여기 상이야. 빛나는 열쇠를 획득했다. 고마워. 근데 이 열쇠는 어디에 써야 하는 거야? 아이, 내가 이것도 가르쳐줘야 하냐? 아, 나도 몰라. 그냥 어느 날 바닥에서 주웠으니까. 아, 그래. 그래놓고 아무데나 호황한군요. 써, 그냥 아무데나. 잘했어. 볼만했다고. 나중을 위한 실마리 하나. 네 상대를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는 건꽤 용기가 필요할 거야. 광대. 저기. 네? 왜요? 응? 수수께끼가 하나 더 있는데 들어볼래? 예, 그래. 붙들리지 않고 부서지는 건 무엇일까? 미안한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걱정 마, 이 수수께끼는 내 것이 아니라 네 것이니까. 그게 무슨 뜻이야? 저기, 뭐지? 세이브. 그냥 왠지 느낌상으로 어차피 자기가 풀거 아니니까 이런 말 같기도 하고. 야, 답 알려줘. 야, 안 나와, 이런. 저기 힌트, 아니야? 쳇. 뭔가 기억이 없고 거울이 안 비치는 것과 관계돼서 뭔가 알려줄 만한. 어? 나왔다. 일단은 그냥 문이란 문은 다 확인해보죠. 일단 열쇠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굳게 닫혔어. 이거를 빛나는 열쇠. 근데 아무리. 생각해보니까 저 녹슨 열쇠는 어디에 쓰는 걸까요? 그니까요. 아니면 설마 아니야. 지나친 건가? 나 어디서 뭔가. 아, 여기? 문이 잠겼어. 아, 설마 녹슨 열쇠는 쓰는 곳 지나쳤으려나? 아, 잘못했나, 나 설마? 빛나는 열쇠. 뭐 상관없겠지. 설마 여기도 안 돼. 열쇠 하나 안쓴것 가지고 엔딩을 못 보게 할 리는 없고. 여기? 아니, 뭐 이렇게 문이 많어? 빛나는 열쇠. 아, 됐다, 열렸다. 아, 여긴 또 거울이 뭐시냐? 세 개? 저기 소문 들었어?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여우부인이 영원히 잠들었대. 아, 결말에 불행한 이야기 정말 좋아. 그런 너무한 소릴. 여우 부인이 완전히 잠든 거구나. 그러게요. 검은 드레스는 별로 안 좋아해. 이 드레스 왠지 그리워. 역시. 아, 이 메이드복 집에 있던 거랑 비슷해. 아, 그럼 메이드가 집에? 입어봤겠네. 너도. 보고 싶은데. 다들 옷 갈아입을 때 나보고 돌아보고 있으래. 불공평해. 아이, 그러면 몰래 보면 되지. 움직이고 있어. 세이브 하고 해볼게. 세이브 하고. 기다려봐. 세이브가 좀 멀리 있어. 세이브. 오케이. 자, 그럼 다시 가볼까? 자. 얕. 아래로. 자, 이제 들어가 보자. 뭐에 들어가봐도 괜찮아, 이제. 들어간다. 뭐지, 근데? 자. 들어오긴 했는데? 부서졌어. 단단한 거울이야. 돌아갈 수 없어. 뭐지? 뭐지? 이거 뭔가 선택하는 거였나? 알고 보니까? 아니면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거울 안 속의 세계로 들어가서 다른 거울로는 못 들어간다거나, 그건가?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션을 클리어해야 돌아갈 수 있다거나.
영원히 이곳에 갇히는 거야. 아, 나왔는데? 무슨 일이지? 여왕님 왔다며, 여왕님. 맞네, 여왕님. 꼬마 여왕님, 정말. 내 특별 세레모니에 참석해주어 모두 고맙다. 정말? 모두 최선을 다했으니 이미 알듯이 단한 쌍의 커플만이 발탁될 진저. 해내지 못한 이들은 전부 처형이다. 처형? 처형. 와, 여왕은 여왕이라고. 와. 그니까요. 누가 감히 내 세레모니를 방해하는 거지? 아, 전 그냥 조용! 아우 정말. 어? 넌 누구냐? 어디서 왔지? 내 세레모니에 뭘 하러 온 것이고? 찾는 게 있어서. 허, 그래서 찾는 게 뭘까? 찾고 있는 게. 팔다리는 좀 이상하겠지, 역시. 팔다리 붙어있는데 팔다리 차는 건좀 역시 그렇겠죠. 뭐 말하는 건 인형의 팔다리지만 아무튼 뭐 잃어버린 건. 알겠다. 그거 참 안타깝겠구나. 자리에 앉아라. 세레모니가 끝나고 잃는 게 무엇이든 간에 찾아보거라. 고맙습니다. 아, 저거 팔다리라고 말했으면 너의 팔다리를 가져가면 되지 이러고 내 팔다리 잘랐을 것 같다. 그치? 오, 소름. 아, 요문은 혹시 녹슨 열쇠로 안 열릴까? 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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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